쓰면 녹화되나? 저를 유배지다 보내놓고 마음이 유배지라니 시작하셔도 돼. 네. 잘하는 사람인데 바로 그냥 소개할까요? 예, 예. 다 모이셨나요? 예, 오늘 지금 시간이 계속 지체되고 있는데 5시 넘어서까지 계시고 싶으시죠? 네, 천호중학교 송형호 선생님으로부터 오늘 사랑일천고등학교 교직원 및 기업체 담당자 역량강화 워크숍 특별 강사로 모셨습니다. 오늘 좋은 강의 네, 기대하겠습니다. 박수로 제주 여산에 강의 갔었고요. 지금 특성화원은 두 번째 겁니다. 제가 교직 처음을 인덕공고라고 특성화고에서 시작했어요. 그때 기계과하고 그 당시에는 기계 전자과가 별로 없었고 기계과, 건토, 건축과, 토목과, 공예과 이렇게 있었는데 네, 거기에 제가 4년 첫 교직 첫 4년을 있으면서 정말 고생 많이 했습니다. 이게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영어과니까 자가과선 1, 2기가 더 힘들구나. 그때 그러면서 좀 좌절했던 거 생각이 나요. 그렇게 33년이 지나서 다시 이제 특성화고 선생님들 앞에 있습니다. 오늘 근데 선생님들께 제가 미리 좀 고민, 생활, 수업, 특히 이제 수업과 관련해서 고민이 있으시면, 아이들 행동에 관해서 고민이 있으시면 적어주십사 했는데, 질문이 이제 여러 가지 질문이 나왔어요. 근데 전국적으로 공통적인 게 있고요. 또 여기 만의 영암만의 특별한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전국적인 거는 좀 간단하게 쭉쭉쭉 설명을 해나가고 영암의 특화된 내용은 좀 심화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언제든지 중간중간에 그냥 궁금한 거 있으시면 잠깐만요 선생님 이렇게 해서 질문을 해주시면 서로 도움이 되겠습니다. 여기 저는 명암을 이렇게 첫날 양면으로 된 명암을 애들한테 나눠주고 바로 수행 평가를 해버려요. 10년 뒤에 여러분들도 10년 뒤에 미래 직업을 가상해서 이렇게 영어로 명암을 만들어서 선생님 카페에다 올려라 이렇게 합니다. 근데 제가 저기 문과 저도 전공 과목이 있는 상태에서 문과였기 때문에 인문 과목이었기 때문에 실은 전문 선생님들을 대하는 것과 그 인문 선생님을 대하는 태도도 다르잖아요. 애들이 많이 다르거든요. 이럴 때 문과가 일반 교과가 살아남는 방법은 철저하게 이 아이들이 잘하는 분야를 활용한 수행을 하는 게 좋다. 전자과 애들은 하여간 국어든 영어든 수학이든 사회든 이 전자 애들이 무엇을 하는가 요즘 수업을 뭘 하는가 이렇게 잘 보고 얘들이 거기서 뭔가를 새로 배웠으면 거기에다가 얹어서 과제를 하는 거. 또 정보통신에서 뭘 배우는가 예리하게 관심을 두고 봐서 요즘 정보통신의 과제가 뭐다 그러면 거기에 부경수 사과가 또 덩달아서 동반해서 그 과제와 애들이 자신 있는 것에 얹어서 수행을 내준다. 그러면 애들이 자신들이 잘하기 때문에 잘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애들이 거기서 자존감이 올라가고 또 어떻게든 학습 성취 기준에 도달하는 것은 A라는 길뿐만 있는 건 아닙니다. 근데 일반 국영수 사과 선생님들은 철저하게 청각 학습자들이에요. 그래서 말을 잘해요. 근데 말하는 거 이해해
활동이라든지 조작이라든지 이런 거는 상대적으로 우리는 그럴 필요가 없었어요. 선생님들은 최고의 그 지능을 가진 분들이잖아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뭘 자르고 붙이고 이러지 않았어도 자연히 학습이 됐던 분들이야. 그런데 애들은 그렇지 않은 애들이 많다. 특히나 특성화고 학생들은 그런 아이들이 많기 때문에 그것을 좀 살펴봐 주셔야 돼요. 그 대전제가 그렇습니다. 제가 명암을 그럼 애들은 여기 정보통신과 애들은 아마 포토샵도 좀 배웠죠? 포토샵, 컴퓨터 그래픽 이런 거? 아, 하드웨어 쪽으로 많이 배우나 보죠. 아, 그렇구나. 그래도 애들이 기본적으로 과를 선택했을 때 ICT 마인드들이 자신 있는 애들이 온단 말이죠. 그랬을 때 과제를 포토샵으로 해도 좋다. 뭐 엑셀 할 수 있는 애는 엑셀로 해도 좋다. 이렇게 해서 그 과제를 받으면 애들은 3월 초에 일체 개입 안 하고 안 해도 아무 잔소리 안 해도 70% 이상입니다. 그건 왜 그러냐? 물론 수행 점수를 줄 때도 있고요. 그렇지 않으면 세특을 이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에다 적어줍니다. 그런데 제가 이 고등학교에서 일반 고등학교에서 대학을 포기한 사실 서울의 가장 성적이 열악한 고등 공고를 떨어지고 와요. 일반고에 그냥 못 알아듣는 거예요. 못 알아듣는데 그걸 알고 앉아 있으니까 얘네들이 자거나 아니면 개기거나요. 근데 개기는 이유가 너무 괴롭거든. 모르는 얘기를 50분 동안 듣고 있으려니까 얘네들이 방어 기제야. 그래서 좀 어떻게 좀 수업을 좀 안 해볼까 하는 절실한 그렇게 과제를 내주시면 그리고 카톡 아이디 중간에 보시면 카톡 아이디 ICTSN인데 카톡 덕분에 지금 제가 여기 온 거예요. 선생님하고 카톡 친구여가지고 월요일에 담양에 가서 전남 선생님들 영어 일정 그 영어 일정에서 이제 강의하고 그리고 거기 무슨 산이야? 전대사대. 그치. 예, 거기서 다음 날 아침에 무슨 산이지? 무등산. 무등산을 걸어서 이렇게 광주로 왔어요. 근데 그 멀리 못 가고 최단 코스는 2시간밖에 안 걸리더라고요. 싱거웠어요. 뭐 서석대나 이런 데 간 게 아니고 그냥 광주로 간다고 생각하고 2시간밖에 안 걸려요. 그래서 전대 부정에 가서 광주 선생님들하고 학습 부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거기 오늘 어젯밤 8시에 터미널 도착해서 택시 기다리고 있던 택시가 있어서 바로 월출산 갑시다 그랬어요. 그래서 거기서 민박하고 민박집 주인하고 막 또 무화과 막걸리 마시고 그리고 오늘 아침에 월출산 갔다가 2박 3일 있은 얼굴 치고는 좀 싱싱하지 않나요? 그 인연이 그 카톡 때문에 저를 카톡으로 이렇게 해주시면 ICT SONG에서 저한테 간단하게 과목 알려주시면 과목별로 방이 다 있어요. 전기전자도 있어요. 전기전자 심지어 농공도 있어요. 농공 과목방이 다 있습니다. 오셔서 서로 정보 공유하시면 됐습니다. 그렇게 과제를 이게 이제 20년, 10년 뒤를 예상하고 애들에게 명함을 만들어봐라. 그리고 어디를 가더라도 아이들에게 얘네들이 도제 뭐 7승 나가고 이러잖아요. 이럴 때 그 명함을 가지고 나가서 그 멘토들한테 드려라. 그 매너를 좀 가르쳐 주시면 좋겠다. 거기다 자기들 카톡 아이디도 적고 그래서 이 수행평가와 아이들 삶이 이렇게 서로 연관이 되게 이렇게 해주시면 자, 저기 목차는 선생님들이 보내주신 것을 제가 이렇게 나눴는데
관심센터 안 가보면 회피. 이거는 무려 1930년대에 애들러란 사람이 미국의 전역을 다니면서 교실 안에 낯선 풍경들 그걸 분석을 했어요. 1930년대. 그러면서 애들이 낯선 행동을 하는 데는 목적이 있는데 첫째는 관심 끌고자 하는 거다. 여기 선생님들 나와요. 여기. 선생님들이 보내주신 설문에도 그냥 특히나 어떤 선생님들이 여기 낚이냐면 애들이 어느 선생님이 모성을 느낄 때 딱 걸려요. 특히 ADHD 이런 애들, 이런 아이들이 엄마의 모성을 굉장히 갈구를 해가지고 어느 선생님에게서 모성이 느껴진다. 그럼 그 선생님한테 관심 받으려고 그냥 길을 써요. 그래도 그 부담스러우실 텐데 그럴 때 좀 유연하게 대처하시는 방법 제가 안내해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관심 끌기에 실패했을 경우에 애들이 센 척해. 그게 일진의 탄생이에요. 일진이 별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속한 조직이 자기를 인정해주지 않아서 애들이 자존감이 상했을 때 센 척하게 됩니다. 일진 아이들을 이렇게 공통적인 게 지금 뭐 여기는 없겠습니다만은 일진 아이들 지나가다가 엉덩이 툭 쳐주잖아요. 그럼 기겁을 해요. 왜 그럴까요? 아무도 자기들한테 그렇게 표현해주지 않아요. 사실은 굉장히 약한 애들. 거기서 실패하면 애들이 공격적인 양상을 보입니다. 수업이 제대로 돌아가는 꼴을 못 봐. 그래서 공격하려고 덤벼들어. 근데 거기서 실패하면이에요. 거기서 실패하면 애들이 드디어 현실로부터 도피합니다. 그 아이들이 땡땡이 치고 교실 안에서 엎드려 자고 자퇴하고 하는 애들이. 그래서 교실에서 선생님들한테 덤벼드는 애들보다 실은 이게 왜 사장계냐. 그 애들러나 이런 사람들이 분석을 한 거에 의하면 그래도 6교시에 올지언정 4교시에 올지언정 얘들이 학교에 나와서 지랄을 떤다고 하는 것은 이런 애들은 자살을 안 한다. 결국 자살을 하는 애들은 이것을 보고 안 나오는 애들이 자살을 선택한다. 그래서 참 교직의 딜레마죠. 아휴, 나오긴 나오면 좋겠는데 나오면 지랄을 하고 답답합니다. 그래서 오죽하면 교사상처를 라는 책을 쓴 김현수 교수는 교사를 쓰레기통에 비유했어요. 시대의 쓰레기통이다. 시대 우울의 쓰레기통이다. 아이들이 사실 관심 받고 싶어서 이러는 게 다 상처거든요. 상처 안 받아서 봐. 왜 남의 관심 받고 싶어? 또 남자 선생님한테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이들이 남자 선생님한테서 부성을 느꼈어. 편모 아이가, 한부모 아이가, 가정아이가 어느 남자 선생님에게 부성을 느끼잖아. 그러면 들이댐. 마찬가지. 그 다음에 낯선 행동 예방법. 결국은 모든 것이 자존감이다. 저는 혁신이란 따로 다른 게 없다. 영암표 자존감 회복 프로젝트. 선생님들이 다 국영수 사과 선생님과 그 전공 선생님들이 똘똘 뭉쳐가지고 어쨌든 니네들이 최고다. 전자에 관해는 전국 최고다. 그렇게 우리 선생님들은 너희들 그렇게 만들게 없다. 정보통신에 관해서는 너희들을 따를 자들이 없다. 근데 지능이라는 건 세월이 고등학교 수준에서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기능이라는 건 숙달이 된다면 어느 시점에 그럼 어느 시점에 가면 사실은 다른 학교 애들이랑 별로 차이가 안 나. 근데 뭐에서 차이 나느냐? 얘네들이 인문적인 소양에서도 차이가 나. 제대로 된 자기소개서 쓸 줄 아는 거, 프레젠테이션 제대로 할 줄 아는 거. 그래서 똑같은 기능을 가졌어도 기획할 줄 알고 남을 설득할 줄 알고 이런 얘네들이 어느 업체를 가든 다 짱짱한 영향을 바치는 그런 인재들이 된다. 네, 제가 근데 학교 홈페이지에
특별학생 현황이 나와 있어서 제가 좀 당황했어요. 저는 원고를 준비, 학교 아이들 이해하는 데는 도움이 됐어요. 여기 보면 한부모 가정이 평균 편모가 32%나 되죠. 근데 이게 드러난 것만, 이건 드러난 거가 그렇지, 이 잠재되어 있는 거를 포함하면 한 60% 되지 않을까. 아, 네, 감사합니다. 네, 네. 뭐 별거 상태라든지 이런 걸 생각해보면 더 높죠? 네? 훨씬 더 높죠? 네. 그래서 특수반, 특수학생까지 있어. 그러니까 생활지도에 어려울 수 있는 부분은 여기 지금 다 갖추고, 고루 갖추고 계신 거. 네. 특수선생님 계신가요? 아, 특수 4명. 와, 그러니까 특수선생님 드리려고 제가 아, 이거는 설명을 제가 좀 드리고, 특수반 애들이 학교폭력법, 학폭의 법을 내면서 노골적인 싸움을 못해요, 남자애들이. 그러니까 음습화됩니다. 화가 남아있는데 폭력성이 줄어들지 않거든요. 음습화하는데 누구를 목적 대상으로 하냐? 특수반 애들을 대상으로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특수반 애들이 표현이 제대로 안 되니까 폭행을 당하고도, 피해를 당하고도 표현을 못하는 거야. 그 심증이 있는데, 그리고 애들이 심하게 우울하니까 뭐라고 그러냐면, 왜 국가가 쟤네들만 우대하냐. 진짜 어이없어. 애들이 우울한 지경이 여기까지 이르니까 국가가 자기들을 차별한다고 생각해. 애들 빵, 일주일에 한 번 빵 먹고, 얘네들 체험학습 가고, 1인당 뭐 컴퓨터 다 있지. 이러니까 얘네들은 이게 부러워하더라. 그래서, 아, 이게 문제다. 그래서 제가 특수반 아이들에게 이런 특수반 애들이 영어 수업 시간에 들어왔을 때, 국영수 상하 선생님들 잘 들어주세요. 얘네들이 뭔가를 하도록 해야 됩니다. 예산으로, 저 특별반 예산을 가지고, 걔네들이 좋아하는 학습지 유형이 있더라고요. 어떤 애는 또 한자를 그렇게 열심히 써. 사자성어 같은 거. 제가 그것을 하게 된 출발점이 다이소에 가가지고 정말 라벨 붙이는 영어를 이렇게 줬어요. 그랬더니 얘네들이 한 시간에 한 거를 다 해버립니다. 그래서 하면서 없이 특별반 선생님한테 다양한 교재를 이렇게 구입해서 해주세요 하니까 얘 감동적인 장면이 연출됩니다. 애들 다 자는데, 1학기 기말고사 끝나고 애들 영화 보거나 자는데 독야청청. TV에서 좀 큰 소리 나오면 이렇게 쳐다보다가 합니다. 50분 수업에 얘네들이 자기가 좋아하는 거에 대한 몰입도가 엄청난 거예요. 그래서 생활기록부에 제가 얘네들 학습 태도가 좋다고 다 적어줬어요. 그리고 그러니까 나니까 애들이 무시를 못하는 거예요. 어느 정도 선생님 쟤는 자든 아무리 두고 왜 나한테만 시비가 오세요. 이런 참 안타까워. 그리고 이거를 주고서 이거를 도움 줄 만한 애를 옆에다 멘토로 앉힙니다. 늘. 그리고 얘가 그래서 멘토를 한 거를 생활기록부에 어디에다가 세특에다가 매돌 며칠 멘티인 특별반 학생 아무개에게 어떤 영어 교재 몇 쪽부터 몇 쪽까지 멘토링 해주었음이라고 생활기록부에 이렇게 해서 이렇게 지가 적어서 나한테 보내게 해요. 교사가 바쁘면 안 돼. 그냥 지가 적어서 보내도록 하면 그는 낱말 교정해서 생활기록부 세특에다 적어줍니다. 그러니까 멘토가 멘티를 사랑할 수밖에 없어. 얘가 내 생활기록부를 푸짐하게 만든다. 그런 방법.
그리고 제가 일반 고등학교 있으면서도 대학교 안 가려고 안 갈 거예요 이런 애들 있잖아. 그런 애들한테 더 그런 거야. 너 생활기록부 관리해. 너는 결국 고등학교 생활기록부가 네 일생을 좌우할 거 아니냐. 대학교 간 아이들은 대학교 성적표가 중요한 거야. 그러나 거기서 여기서 머무실 분들은 각별하게 여러분들의 인생에 이것이 등대가 되어주는 거니까. 그리고 선생님은 지극정성으로 생활기록부 써주겠다. 네, 드릴게요. 네. 아이들이 관심 끌기일 때 여기 저 선생님들은 요즘 나오시는 선생님들은 수능을 거의 AAA 111이잖아요. 111 그죠? 수능 자체를 111 하는 분들이고 대학교에서도 슈퍼 1등을 하신 분들이라서 이런 애들 참 이해하기가 힘든데 여기 부모와의 협조 보시면 애하고 엄마하고 비슷하죠. 네. 그래서 실은 학부모 교육이 많이 중요합니다. 올 3월 학부모 총회 때 우리 반은 5명 이상 왔다. 저도 이제 열악한 일반고 영암을 떨어지고 오는 애들이 와 일반고에 그런 애들이 와. 근데 그 아이들을 저 혼자 가지고 서포트는 못해. 그래서 3월부터 이 명암도 실은 그렇게 원래 저 인쇄 명암인데 보따리가 좀 시간이 가서 늘어버더라고요. 찾지 못했어. 명암을 두 장을 줘서 한 장은 니네 수첩에 놓고 한 장은 엄마 갖다 드려라 하는 거. 그런데 학부모총회 끝나고 나갈 때 학부모 중에 한 분이 저한테 절보더니 나가시면서 3월 첫날 담임선생님으로부터 명함 받으니까 학부모로 인정받고 있는 느낌이 있어서 참 좋아요. 전 그 말에 좀 당황했어요. 그때는 이런 명함이 아니야. 그냥 칼라고 그냥 종이에다 출력해서 드립니다. 그래서 용기를 내서 그 다음부터 이런 선생님들은 다 있으시죠? 이런. 이거 싸요. 이거 한 장에 50원, 3만 원이면 100장이든가 엄청 싸요. 칼라를 해서 저를 양면으로 해도 뭐 100원이면 한 번. 그렇지만 네. 부모 그래서 학부모 총회 때 저는 늘 1등. 절반 이상 선생님 어머니들이 오셔. 그리고 그날 3월 이날 커피포트도 제가 사다가 차를 다 준비해서 3월에 교실 참 춥잖아요. 음료수, 빵 이렇게 다 그 캔커피 따뜻한 거라도 이렇게 해서 어머니들께 이렇게 앉아 우리 서로 다 마주보고 앉아서 자 3월 그 바쁜데 오셨을 땐 하신 말씀 있으신 건데 제가 애들 파악을 아직 다 잘 못해서 그러니까 제가 학부모님의 그 말씀드리고 돌아가면서 한 말씀씩 소개해 하시죠. 이렇게 했어. 그러고 나니까 서로 레포가 형성돼. 3월 학부모총회 때 오신 분들은 절대 저의 서포터 같아요. 어떤 사안이 발생을 해도 오히려 더 미안해하시고 또 지역사회니까 어떤 사안이 발생했을 때 엄마들이 딱 저를 도와주더라고요. 그래서
보통 여태까지는 사실 학부모를 소 닦고도 했어. 근데 그럴 단계는 아니다 지금. 좀 지극정적으로 뭐 학교 공개의 날도 그냥 계속 홍보해서 오시도록 해야만. 어떨 때는 보면 어머니들 보고 답답하지만 그래도 그 아이를 가장 케어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다? 그래도 그 엄마다. 그래도 그 아빠라는 거죠. 네. 삼부모 가정에 내 아이 친구도 돌보자. 여기 이제 아버지들 편부, 사실 편모보다도 편부가 사실 좀 문제가 돼요. 모성의 결핍이라는 건 치명적인 이기 때문에. 네, 그래서 여기 중암중 같은 경우는 아버지 모임도 하고 있다. 특히 우선 전반적으로 하기 어려우면 위기 학생들만이라도 좀 흔들흔들해는 아버지들만이라도 모셔서 이렇게 같이 얘기하고 제가 그걸 시도했더니 그때 그래서 성공한 아빠가 있었어. 진짜 엄청난 학습 무기력 아이인데 1년 중에 3월부터 6월까지 잤던 애인데 그 아이가 성공을 한 거야. 걔가 39분에 38인데 얘가 건대 컴퓨터공학과 가서 3학년 때 연대 컴퓨터공학과 편입하고 지금 포스코에 대학원에 지나가는 거야. 이런 아빠들을 아빠끼리 멘토링을 시킨 거야. 엄마 아빠들이 우리를 잘 안 믿어요. 왜냐면 학창시절에 말도 그다지 어머니 아빠들도 그다지 좋은 추억을 안 가진 분들이 많아요. 그런데 학부모니까 서로 믿어가지고 잘 된 경우가 그 다음에 긍정적인 면이 민감하다. 이건 뭐 생활이 어려우니까 생계형 알바가 있다. 생계형 알바가 얼마 전 보도에 따르면 절 50%인가? 얘네들이 절실한 거예요. 그리고 이거는 제 여동생, 우리 아버님이 사업에 실패를 하는 바람에 막내가 여상을 갔어요. 그래서 이 녀석이 나중에 그런 얘기를 해. 오빠, 나는 내가 공부 못해서 여상 간 줄 알았다. 가서 보니까 애들 다 가난해. 공부 못해서 간 게 아니라 가난해서 간 거야. 우리 여동생도 아버님이 부도 안 났으면 거기 갈 이유가 없어. 그러니까 애들에게 민감할 수밖에 없어. 니네들이 왜 이렇게 돈만 따지냐 그러시면 안 돼. 이건 상처 주는 거죠. 그리고 지각비 받으시는 분 계시면 이건 빨리 하지 않으셔야 됩니다. 왜냐? 요즘 어떤 학부모가 지각비 때문에 우리 딸이 스트레스 받아서 신경정신과 치료를 받아요. 그러면서 교육청에다가 이 교사를 징계해달라고 하고 민원을 냈어요. 요즘 엄마 아빠들은 정말 잘 모셔야 돼. 진짜 잘 모셔야 돼. 대신에 저는 지각비를 안 하고 이 체크를 지각 체크를 안 하고요. 일찍 온 애들을 체크하겠어요. 근데 사실 엎어치나 매치나잖아요. 그런데 1인 1역 검찰팀장이 아침에 이제 그동안 지각을 체크했거든요. 그러니까 애하고 자꾸 싸워. 야, 그러면 일찍 오는 애도 적어라. 지각 체크하지 말고. 그러니까 얘는 늦게 온 애들하고 눈을 맞출 이유가 없어진 거예요. 그리고 일찍 온 아이들을 3분의 2 이상 자율학습 시간에 왔다. 그러면 생활기록까지 또 적어주는 거야. 왜 그래? 자율학습 시간에 성실하게 참여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미 애들한테 학교 그만, 고등학교를 끝마친 학생들은 이 생활기록과 여러분들의 일생의 아젠다니까 잘하세요 해놨잖아. 그러니까 그 한 줄 한 줄을 쌓아가는 재미가 톡톡한 거야. 그리고 이런 재미들을 기말고사 끝나면 저는 정기고사 끝날 때마다 학교에서 가정으로 써주는 거지. 쪼아쪼아. 그때 이제 얼마나 써줘야 되지? 갈등 됐나 말이야. 그렇지? 근데 저는 가정통신문은
생활기록부 사본으로 대신합니다. 한 줄만 썼어요. 그리고 생활기록부 사본을 추적해서 스테이플러 찍어서 같이 본. 그러면 그 안에 그런 알콩달콩한 사연들, 3월에 자율학습 시간에 열심히 참여했어. 4월에 열심히 참여했어. 영어 교과 시간에 특수반 학생을 멘티로 하여서 이렇게 이런 것들이 막 몇 줄씩 들어간단 말이야. 그렇게 받았어요. 애들이 재밌지? 그럼 맨 밑장은 뜯어버려. 맨 밑장이 뭐야? 성적표. 이건 뜯어버려. 애들은 관심 없어. 그 다음부터 관심 있어. 그리고 서로 대조해봐. 넌 뭐 썼냐? 네가 나보다 많냐? 아이씨, 뭐해 이거. 에이씨. 그리고 어떤 내용이 쓰여있는지 봐요. 그러면서 지네들끼리 스스로 비교해. 그러면서 자꾸 예쁜 짓 하려고. 애들은 애들이에요. 애들을 등치만 컸다고 어른으로 보시지 말고. 그 다음에 저는 알바도 진짜 가정이 어려워서 이런 아이들은 학습 자료, 얘네들 정보통신과니까 또 이쪽에 마인드가 있으니까 학습 자료를 찾는 알바 혹은 뭔가 좀 잘 포토샵이라든지 뭐 이런 거 되는 애들은 제작 알바를 줬어요. 그럼 퍼즐 같은 거 만드는 거, 낱말 퍼즐 만드는 거 이런 건 제가 안 해. 애 알바시켜. 똘똘한데 생활이 어려운 아이들. 항상 제 수첩에는 수급자, 차상위 아이들이 항상 있습니다. 그 아이들에게 의식적으로 얘네들한테 필요한 걸 줘야지. 돈을 줘요? 네? 돈을 줘요? 아, 돈 줘요. 얼마씩 줘요? 에이, 뭐 많이 안 주지. 그럼 자료당 얼마씩 주는데 걔네들은 그것만 해도 좋아해. 퍼즐 만드는 거는 어렵죠. 그래서 한 2,000원을 줬어요. 그런 거는. 그다음에 3번. 수박도 드시고 하셔요. 아, 그래? 네. 네. 감사합니다. 녹화가 잘 되나 한번 보고. 잘 되나? 잘 되고 있어요. 잘 되고 있어요. 아, 네. 한번 또 혹시 모르니까